지난 11월 29일 페루 공군의 공식 SNS를 통해 몇 장의 사진이 공개되어 페루 밀리터리 마니아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페루 공군 조종사들이 한국에서 비행훈련을 받는 사진이었는데요. 페루 공군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페루 조종사들은 원주에 위치한 제8전투비행단에서 KA-1 비행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진이 공개되자 페루 네티즌들은 한국과 페루가 또 한 번 중대한 방산 계약을 앞두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난 2012년 페루는 국내에서 최초로 순수 독자 기술로 개발한 항공기 KT-1 웅비와 KT-1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경공격기 KA-1을 각각 10대씩 총 2억 달러에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4대는 한국에서 나머지 16대는 페루 현지에서 생산하는 계약으로 단 4년 만인 2016년 11월에 20대 전부를 납품했었는데요. 그런데 당시 수출 품목에는 KT-1의 훈련 시뮬레이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즉, 페루 조종사들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대한민국까지 날아와 훈련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때문에 페루 네티즌들은 이번 방안이 중요한 방산 계약을 앞두고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해 군 관계자로서 파견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페루 네티즌들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한국 무기는 역시나 FA-50입니다. 페루 공군은 현재 소련제 미그 29 전투기와 수호이 25 공격기, 프랑스의 미라주 2000을 보유하고 있지만 심각한 기종 노후화로 새로운 전투기 도입 사업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당연히 러시아는 후보에서 제외되고 서방 국가들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은 이스라엘 전쟁으로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세계 경전투기 시장의 절대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FA-50이 자연스럽게 1순위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2015년 카이는 페루의 KT-1뿐만 아니라 FA-50까지 수출을 추진하고 있었고 실제로 계약이 성사되기 직전까지 진행됐었는데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FA-50 수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카이에서 FA-50 수출을 위해 공동개발국인 미국의 수출 승인을 요청했는데 미국이 이를 거부한 건데요. 20년 전 페루에서 일반 항공기를 밀수 항공기라고 오인해 격추하며 미국인 두 명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었고 분노한 미국은 페루에 대한 무기 수출을 금지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많이 흘러 화가 풀렸으리라 생각했었지만 당시 미국은 의심만으로 민간 항공기를 격추하는 국가의 군용기를 수출하는 걸 허가할 수 없다고 답변하며 여전히 당시 사건으로 분노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미국과 페루의 항공보안 협력 협정이 부활하며 FA-50 수출 사업이 다시 재개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번 협정으로 미국과 페루에 중단되었던 항공기 산업협력이 다시 재개되며 한국의 FA-50 수출도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에펙 정상회의에 참여한 페루 대통령도 FA-50 전투기와 K-808 장갑차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며 높은 수준의 방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과의 방산 협력이 지속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었습니다. 페루 네티즌들은 이미 FA-50 도입이 확정된 것처럼 들뜬 심정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FA-50이 오고 있습니다. 고등훈련기에 이어 한국의 보람에도 올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입니다. 우리 형제 한국과의 협력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페루 만세! 대한민국 만세! 이는 결국 FA-50이 온다는 것을 대놓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페루 조종사들이 한국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걸 보면 분명하죠. 훗날 페루도 KF-21을 도입하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FA-50은 더 이상 훈련기가 아니며 개량을 통해 더욱 발전하고 있습니다. A4 레이더와 더욱 향상된 항공기술을 적용해 F-16에 근접한 전투기가 되었습니다. 페루가 미라지 2000을 도입했을 때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페루 조종사가 프랑스에 가서 훈련을 받았던 것처럼 이번에는 페루 조종사가 한국에 가 있네요. 훈련기에서 4세대 전투기로 거듭난 최신형 FA-50이 페루로 왔으면 좋겠네요. 이처럼 FA-50 도입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는 페루 네티즌들은 곧 양산에 들어갈 KF-21까지 페루 공군에서 도입했으면 하는 바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